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,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? 예, 지난주는 날이 너무 추웠어요, 날씨가. 예, 막 한파가 오는 바람에 뭐 저희 이제 시골에 진돗개 키우는 고집에 이제 수도도 좀 터져서 수도도 이제 교체를 하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또 왠지 지난 회차는 좀될줄 알았어요.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키우는 이제 황구, 진돗개랑 같이 저녁에 이제 산책하다가 별똥별을 떨어진 거 보고 바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. 제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제발 로또가 되기를 1등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면서 기도를 바로 드렸는데 그래서 혹시나 좀 했으면 하는 게 진짜 그런 바람이 컸는데 아쉽게도 또 되지 않았습니다. 꼭 이번 회차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맛있는 팥죽을 먹는 예, 동지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팥죽 먹으면 또 몸에도 좋기도 하지만은 이제 뭐 액땜 같은 거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. 어쨌든 이제 팥죽 먹으면 또 팥이 몸에 좋으니까는 예, 여러분들도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. 이제 저녁 때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예, 빠뜨리지 마시고 예, 팥죽 드셔서 또 건강하셔갖고 이제 올해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잖아요. 예. 내년도 더 활기차게 또 좋은 일이 있도록 활기차게 또 살아서 예, 좋은 일이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지난 해차 너무 아쉽고 요즘에 또 날씨도 많이 추운데요. 다시 뭐 한파가 계속 오른 건지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. 예. 날씨가 추운데 다들 또 면역력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요. 예.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예. 요즘 뭐 제철 과일 또 다행히도 올해 사과배는 비싼데 귤은 또 희한하게 쌉니다. 예. 제철 과일 또귤 많이 드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저도 요즘에 귤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이번에 마무리 잘해서 또 다음에는 뭐 로또에서도 대박 나면 좋겠지만은 또 하시는 일에 또잘 되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! 같이 1등 되고 싶습니다. 예, 여러분들과 같이 1등 되는 그날을 빨리 희망하며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여러분, 기분 좋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좋아요는 저를 있게 하고, 저를 또 살게 하고, 저를 또 기분 좋게 합니다. 여러분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